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35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과정들은 다릅니다. 이성적인 과정들과는 그것들의 결과에 있어서 한 과정은 이성적이에요. 이탈릭치니까 강조한 겁니다. 이성적입니다. 만일 그 과정이 이 과정이 항상 한다면 올바른 것을 하게 된다면 뭐뭐에 기초하여 현재의 정보에 기초해서 뭐뭐를 고려해보면 이상적인 수행 척도를 고려해보았을 때 고려해보면 현재의 정보를 토대로 항상 이 프로세스 과정이 그 과정이 올바른 것을 하게 된다면 이 과정은 이성적인 거예요. 즉 책의 내용대로 곧이곧대로 하면 이성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 문장을 좀 더 압축해서 말하면 짧게 말해서 이성적인 과정은 준수합니다. 책의 내용을 그리고 가정합니다. 또는 추측합니다. 대절 전체를. 그 책은 실제로 옳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성적인 과정은 책이 맞다. 책대로 한다 이거예요. 책이 맞으니까. 근데 인간의 과정은 어떨까요? 인간의 과정은 포함합니다. 본능을, 직관을, 그리고 다른 변수들을. 이 다른 변수들이 무엇인가? 반드시 반영하지 않는 변수네요. 책의 내용을. 그리고 심지어 고려하지도 않네요. 현존하는 데이터를 고려하지도 않는 다른 변수들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인간의 과정은. 근데 이제 여기 책에서는 이제 여기 모의고사에서는 해설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involve, 그다음 may not even consider를 involve를 1번 동사, 2번 동사로 봐서 병렬 구조로 잡았는데 이렇게 봐도 내용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하나의 관계대명사 절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적인 방식이네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성적인 방식은 입니다.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겁니다. 교통법규 뭐 또는 법규를 따라가는 거죠. 왜냐면 책대로 그대로 준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해당되지 않으니까 버리고요. 그러나 교통의 흐름이라는 건 교통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즉 만일 여러분이 따르게 되면 그 법규를 정확하게 따르게 되면 여러분은 결국 어떻게 돼요? 갇혀있게 돼요. 어딘가에. 왜냐하면 다른 운전자들이 준수하지 않으니까 그 법규를 아주 정확하게 성공적이게 되려면 또는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셀프 드라이빙 카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러므로 반드시 머스트 액트 행동해야만 합니다. 인간처럼 인간적으로 뭐라기보다는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교통의 흐름은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성적으로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책에 나오는 내용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히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히게 되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성공을 하려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간처럼 유연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과정은 정보와 책, 인간적인 과정은 본능 직관을 따르니까 두 가지 상황의 결과가 다르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성적이기보다는 인간처럼 행동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어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